2018 KPG 코리안 투어를 간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KPGA 선수권 대회가 돌아왔다. 국내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 제61회 KPGA 선수권 대회 위드 A1CC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경남 양산시 소재 A1 컨트리클럽 남서코스에서 펼쳐진다. 대회 코스의 주요 홀을 알아보자. 이번 컨트리클럽은 향후 10년간 KPGA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는 예전과 달리 18홀 기준 파70코스로 세팅되어 난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해 파5홀로 진행됐던 3번홀과 15번홀이 올 시즌 파4홀로 세팅됐다. 540야드 파5홀이었던 3번홀은 올 시즌 502야드 파4홀로 진행되며 525야드 파5홀이었던 15번 홀도 510야드 파4홀로 세팅됐다. 3번 홀과 15번 홀은 지난해 가장 쉬웠던 홀이었지만 올 시즌 파4홀로 세팅되며 이 홀들이 변수가 됐다. 아, 일단 양산 A1CC의 제일 쉬운 홀은 파5 13번 홀이 될 것 같고요. 아, 497m 정도 되고요. 네. 약간의 세컨샷부터는 약간의 오르막길 홀인데 티샷만 무난히 보낸다라고 하면 뭐 세컨샷을 하이브리드로 또 투혼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선전을 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글이랑 버디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뭐 가장 어렵고 시그니처 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파3 17번 홀 전장은 196m 정도 되고요. 그린 앞쪽에 큰 벙커가 있고 그 벙커에 빠지면 10m 이상을 올려보고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공이 왼쪽으로 가면 해저드에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홀을 가장 까다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산 A1CC에서 하는 선수권 대회는 갤러리 분들이 즐기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관람을 하실 땐 18번을 그린 뒤쪽에 가시면 그쪽이 16번홀 그린, 17번홀 티, 뭐 전체적으로 코스를 다 볼 수 있고 특히 토요일날 있을 캠핑 페스티벌에는 유명 가수들도 초청이 돼 있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아주 놀이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양산 A1CC에서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캠핑 페스티벌도 10년 동안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갤러리 여러분께서 주말에 오셔서 콘서트 및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